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휴먼 디자인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물론 휴먼 디자인을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우연히 들어온 분도 계시겠죠? 휴먼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이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최대한 자신과 맞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뭐이 휴먼 디자인 시스템의 의의라고 할수 있겠죠. 휴먼 디자인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면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설계 이것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그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우리의 삶, 저항은 저항이 없는 삶, 적거나 없는 삶, 아예 없을 순 없을 거예요. 네,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어도, 물론 이제 막그 논어 같은데 보면은 공자님이 종심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뭐 법도를 거스르지 않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공자님은 아니니까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 저항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 이러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저항이 없는 저만의 독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휴먼 디자인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실험이라고 해요. 지름 같네요. 실험이라고 해요. 이걸 진행한 지는 약 3년 정도 됐고요. 그 이게 그냥 공부, 그러니까 정보를 접한 것부터는 한 3년보다 좀 더? 3.5년 정도. 이 정도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 혼자뿐이라서 공부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혹은 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좀더제 실험이나 공부 이런 거에서 약간 쉽지는 않아요. 나 혼자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쉐어링 하면서 나누면서 하면은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걸 듣는 사람들도, 남들도, 네, 이렇게 좀더 이렇게 좀더 자신감 맞는 삶을 지금보다 저항은 없는 적은 저항을 느끼는 겪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등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녹화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 제 경험일 거예요. 제 경험. 왜냐면 저도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해서 그냥 저 혼자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느낀 내 삶의 변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이게 뭐 환경적 변화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휴먼 디자인 실험 3년 차에 일지 일기 혹은 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썰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썰들 소소하게 풀어볼 테니까. 그게 공감이든 이해든 혹은 놀라움 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실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